해파리 냉채 시작하겠습니다. 시급제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해파리 150g, 오이 반개, 마늘, 식초, 설탕, 소금, 참기름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해파리에 염분은 없도록 하시오라고 적혀있는데요. 해파리 자체에 겉면에 소금기, 염분이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주물러 씻어주시고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시고 또 끓는 물에 한번 데치면서 염분기를 없애주시면 됩니다. 오이는 0.26cm 정도 크기로 어슷하게 채를 써시오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서 어슷하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돌려 깎지 마시고요. 어슷하게 썰고 그 다음에 채 썰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냄비에 물 올려놓고요. 해파리 데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 올리기 전에 해파리를 조물조물 이렇게 씻어주시면서요. 두세 번 물을 갈아주세요. 그리고 물을 넣어서 데치기 전까지 계속 담가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이 끓는 동안 다른 야채 손질해 볼게요. 오이는 가시 있으면 가시 먼저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슷하게 6cm 정도 길이가 나오도록 썰어줍니다. 이렇게 써시면서도 두께가 0.2 정도 나오도록 썰어주세요. 어슷하게 썰은 오이는 0.2 간격으로 채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채를 썰고요. 바로 쓰셔도 되고요. 찬물에 담가서 더 싱싱하게 아삭하게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늘 다져서요. 냉채 소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늘은 아주 곱게 다지실 필요 없이 굵직굵직하게 다지셔도 좋습니다. 지금처럼 편 썰고 채 썰고 자, 이렇게 다지셔도 되고요. 또는 마늘을 중식할 옆면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때는 힘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자, 이런 식으로 으깨서 굵직하게 다지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다가 손을 다친다든가 너무 요란하게 한다든가 마늘을 떨어뜨린다든가 어설프게 하실 거면 그냥 편 썰고 채 썰고 다져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다진 마늘에요. 나머지 소스를 넣겠습니다. 설탕, 식초, 그리고 참기름 넣어서 섞어 놓습니다. 설탕이 녹을 정도로 준비해 주세요. 자, 해파리를 데쳐야 되는데 물이 끓었습니다. 끓는 물에다가 해파리를 넣으면 다 오그라들고 색깔도 진해지고 맛도 없어지니까요. 미지근한 물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거나 아니면 물이 끓기 직전에 해파리를 데쳐 주시면 됩니다. 또는 찬물을 넣어 주시면 네, 물이 미지근하게 변하겠죠. 자, 그럼 이때 데쳐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미지근한 물을 만들어 놓고요. 해파리를 살짝 데쳐내겠습니다. 재에 맞춰서 너무 오그라들지 않게 혹시 온도가 뜨겁다면 빨리 뺄 수 있게 재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데치고요. 찬물에 한번 헹구겠습니다. 자, 찬물에 헹군 해파리입니다. 그러면 해파리의 물기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랑 합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맛이 좀 배이도록 놔두시고요. 제출 직전에 오이랑 묻혀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험 보실 때는요, 이렇게 준비까지 해놓으시고 다른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해파리 냉채가 20분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메뉴랑 복잡한 메뉴랑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는 체에 맞춰서 물기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물기 빼줍니다. 그래야 싱겁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출 직전에 오이 넣고 섞어줍니다. 자, 오이와 섞은 후에 넓은 접시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이가 해파리가 보일 수 있도록 잘 담아주시고요. 그 위에 다진 마늘도 조금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식초, 설탕물도 살짝 끼얹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파리 냉채 완성되었습니다.